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2년 7월 17일 오전 10시 51분입니다. 통영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많이 덥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열심히 혼잣말 산책 촬영하겠습니다. 이번 혼잣말 산책 시간에는 심리극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심리극의 대표적인 소재는 잉여현실입니다. 잉여현실을 지경주식으로 설명하면 심리극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고 심리극으로 극화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진지한 심리극에서 잉여현실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강렬한 과거 기억이었습니다. 그 과거 기억은 주인공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로 흘러갔고 주인공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소재로 진행되는 심리극은 소재만큼이나 강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그리 자주 있진 않았습니다. 지경주식 심리극에서는 강렬한 과거의 잉여 현실을 강렬하게 다루기까지 주인공 스스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매주 진행해온 병원 심리극을 생각해보면 이번 환자 대상의 폐쇄형 심리극은 강렬한 과거 기억을 다룰 확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일 낮 시간만 이용하는 낮병원에서 진행하는 심리극은 상대적으로 일상의 독특한 경험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상의 독특한 경험은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인공의 일상을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주인공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관객으로 참여한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진행하는 심리극은 누군가의 다음 심리극을 위한 의미 있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이든 간에 어떤 이야기로 진행되든 간에 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원활한 극화 작업을 위해 노력합니다. 심리극은 대체로 주인공의 서술에 의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야기에 맞춰 극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인공의 이야기가 빈약하다고 느껴지거나 낮은 신뢰도를 감지할 때가 있는데 이때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극화를 시도합니다. 이제 사례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느 낮병원 심리극에서 주인공은 늘 그렇듯이 심리극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인공을 지원했고 다른 심리극 주인공 지원자에게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심리극 주인공을 양보한 분에게 다음 심리극에서 주인공을 지원하실 경우 우선적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가능한 것은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심리극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리극 주인공은 평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반말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분에게 심리극 시간은 사회기술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 시간에 이분이 참석할 때마다 저는 손가락질 대신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뒤 상대방을 가리키게 하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존댓말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오늘의 심리극 주인공은 최근 어머니와 쇼핑하고 승강기에서 발생한 불편한 상황을 다루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면 주인공은 어머니와 쇼핑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는 승강기에 탑승했는데 다음 층에서 누군가 비좁은 승강기 안으로 억지로 들어오려 했고 그래서 먼저 탑승한 주인공을 밀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사람에게 항의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자신을 혼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이 상황을 심리극으로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이 다루고 싶은 두 가지 핵심 장면은 누군가 부딪혀서 불편했던 것과 어머니가 혼내서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재연 장면을 반복하면서 주인공이 불편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극화해 보았고 극화가 어느 정도 재현되었다고 판단한 순간 저는 이 장면을 토대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주인공과 관객과 보조자에게 제의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 삼아 제시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공이 탄 승강기가 꽉 찬 것을 확인하고 다음 승강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극화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처음부터 주인공은 그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고 어머니에게 혼날 일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극화한 뒤 주인공은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고 저는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제시하는 분이 없어서 이번에도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승강기에 탑승해 주인공을 밀고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해 모두 내리면서 그 사람은 주인공의 눈치를 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가고 주인공은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항의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도 주인공과 함께 그 사람을 쫓아가게 연출했습니다. 이 장면을 직접 연기한 뒤 주인공은 그때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주인공은 자신을 혼낸 어머니가 너무 야속했다고 말했는데 이때부터 주인공의 설명이 서서히 빈약해지고 논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주인공이 비좁은 승강기에 무리하게 탑승하면서 한 사람을 억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으로 맞받아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며 화를 냈고 그 때문에 어머니가 주인공을 혼낸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음이 밝혀졌고 어머니가 주인공을 혼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심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인공 스스로 진실을 말해주었으니 이제는 진실에 의거해서 방금 재연했던 두 가지 연극을 다시 재연해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머니와 함께 승강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아까 진행했었던 첫 번째 극화 작업을 다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주인공에게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사람 많은 승강기를 타지 말고 다음 것을 타자고 제의하여 여유 있게 다음 승강기를 탑승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극화 장면은 주인공이 승강기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그 사람과 부딪히고 그 사람은 주인공을 밀어붙이고 먼저 승강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위치를 바꾸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승강기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이 먼저 도망치듯 뛰어나가고 주인공이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항의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번의 교정된 극화를 마친 뒤 주인공은 혼잣말로 심리극처럼 이렇게 어머니가 자기 편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심리극을 마무리하면서 주인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런 모습 때문에 또다시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에게 심리극 장면을 하나 더 진행하고 싶다고 말한 뒤 주인공에게 어머니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 지경주로서 주인공의 어머니를 만나서 인사드리고 따님을 혼내실 때는 따님이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진짜로 엄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혼잣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저에게 자신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곳 납병원을 이용하는 회원 중에서는 특정 시기가 되면 혹은 불안정한 모습이 심해지면 자발적으로 입원합니다. 그런데 심리극 경험을 할수록 안정감이 느껴지고 불안이 줄어들며 자발적인 입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리극 경험이 주인공과 관객들의 불안과 불안정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면 기쁘겠습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혼잣말 하면서 혼잣말 산책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상 지경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의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